내 창문형 포카 어디 갔어? 피아노 학원에 두고 왔나? 어떡해? 와, 이거 봐! 아이브 포카! 내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제발 줄라는데 진짜 안 사주셨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야. 좀 똑같지 않아? 짜잔! 근데 이번에 시험 공부 조금 했는데 원래 수학이 72점이었거든? 근데 79점까지 오른 거야. 좀 있으면 80점이라고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하시면서 이 앨범 사주셨어. 키키키키오 위키! 사실 찍었는데 맞았어. 근데 포카가 둘 다 장원영이 나왔지 뭐야? 짜자잔! 장원영 포카. 그 다음에 이 하트 포카는 쪼쪼존! 장원영 포카. 너무 신나! 키키키키오 위키! 야, 오비키! 박세인? 어, 어머하냐? 너 아이브 포카 있냐? 어,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엄마가 앨범 사주셨어. 어, 몇 점 받았는데? 수학 79점. 공부를 했는데도 79점 나오냐? 나 같으면 90점은 그냥 나오겠다. 와, 공부 잘한다 고 또 잘난 척하네. 아, 나도 이거 나왔었었는데. 하, 근데 내가 피아노 학원 갔다 왔거든? 가져갔었는데 거기서 없어졌는지 없었어.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또 없었어. 하, 잃어버려? 그 비싼 거를? 어떡해? 어딘가엔 있지 않을까? 피아노 선생님께 여쭈어 봤어? 어, 전화해서 여쭈어 봤는데 없다고 하시고 다음날 찾아봤는데도 또 없었어. 하, 누가 가져갔나 봐. 어떡해, 불쌍하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것 좀 빌려갈게. 뭐? 빌려간다고? 대신 이거 줄게. 이거. 어? 이거는 비공포잖아. 비공포지. 아니야, 이거 공식 포카야. 공식 포카 너 몰라? 아이브 1-1탄 앨범 때 나왔던 건데. 1-1탄? 그런 게 있어? 그래, 그런 거야. 빨리 바꿔줘, 바꿔줘. 내가 이틀 뒤에 줄게. 이것도 찐이야. 진짜라고? 그래, 어서 줘봐. 이틀 뒤에 줄 거지? 응, 줄게 줄게. 그래, 공식 포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럼 교환이다. 그래 그래, 교환 교환. 그럼 승인하시겠습니까? 어, 승인. 승인 승인. 고마워 고마워. 사실 저거 비공부시지? 공식 포카 아니지? 1-1탄. 박세인, 이틀 지났는데 왜 포카 안 주냐 진짜. 오늘 학교에선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박세인아, 박세인! 너 왜 내 포카 안 줘? 화장실이 급하네. 박세인, 박세인! 야야야, 오비키, 나는 찐 포카 33장 있는데 너무 적어서 속상해 뿍. 33장이나 있다고? 와, 대단하다. 얼마나 산 거야? 앨범에 한 40만원 정도 썼는데. 40만원? 어딨는데 어딨는데? 보여줘봐 보여줘봐. 다 잃어버렸다 뿍. 뭐야, 거짓말 아니야? 수영장 가서 잃어버리고 태권도 가서 사라지고. 와, 넌 그 비싼 거를 아무데나 막 부냐? 또 사면 되지. 아빠가 다 사주시는데 뭘. 헷. 어? 너도 포카 있네? 응, 이거 아이브 앨범 1-1 공식 포카. 뭐라고? 그런 게 있어? 이건 공식 포카 아니고 그런 거 없고 이건 비공구시다 뿌. 뭐? 응, 비공이다 비공. 뭐라고? 박세인이 1-1이라고 했는데. 그럼 넌 속은 거고 넌 바보고 뿌. 아, 당했어. 계속 안 줘 계속. 나 해야 앨범 하트 포카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어이없네. 박세인 왜 그러냐? 자기 거 잃어버렸다고 내 거 가져간 거야. 아, 진짜. 와, 박세인 그랬단 말이지? 아, 진짜. 근데 여기 아이브 포카 많은데 이건 뭐야? 아, 이건 문구시야.
내가 용돈 생길 때마다 문방구 가서 샀어. 오, 문구? 어, 문방구 굿즈. 이게 1,000원인데 똑같은 사진 10개나 들어있어. 엄청나게 가성비는 좋지. 아, 그렇구나. 근데 장은영 영어 이름이 비키다? 내 이름이랑 똑같아. 그래서 완전 럭키 비키잖아. 어, 알아. 그래서 럭키 비키라는 말이 생겼다지? 어. 그러면 박세인이 갖고 간 카드가 공식 포카고, 오비키 너랑 바꾼 카드가 비공굿이고, 이건 문굿이라는 거지? 응! 하... 복잡하네. 그러면 오비키, 이 문굿 똑같은 포카가 10개나 들어있으니까 나 하나만 주라. 그래, 줄 수 있지. 하나쯤은 가져라. 근데 너 장원영 좋아해? 아니, 나는 비키 좋아해. 뭐야? 야, 장원영 영어 이름이 비키라며. 아, 뭐야, 장원영 좋아하네. 나는 태권도 학원 간다. 그래, 잘 가라. 이거 봐봐, 나 장원영 포카 나왔다. 공식 포카라고, 하트 포카. 부럽지? 부러우면 한번 구경하고 가던지. 어이, 박세인. 어, 남반장. 너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더라. 나는 당연히 천하무조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이니까 평균 99점 받아서 전교 1등 했지. 대단하다, 대단해. 다 100점 맞고 어디서 하나 나갔냐? 영어에서 하나 틀렸냐? 어, 어떻게 알았지? 영어에서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올백. 너 영어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스텔라 싫어하잖아, 영어 잘하니까. 뭐라고? 박세인, 너 진짜 이럴래? 왜 안 줘? 헉, 스텔라 여기서 마주치다니. 헉, 정말 어이없다. 정말 어이없다가 아니라 정말 어이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발음이 왜 그래? 너 내 한국 발음 가지고 뭐라 하지 마. 발음이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지. 정말 어이없다 아까 뭐냐. 이상해 이상해. 그런 거 아니거든. 스텔라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어휘력이 떨어지잖아. 스텔라가 한국말을 왜 못해? 어떨 땐냐? 나보다 더 잘하던데? 쉬쉬, 조용히 해. 나 영어 열등감 있는 거 비밀이야, 비밀. 근데 남반장, 너는 청교 몇 등 했냐? 나? 나는 이번에 6등인가 7등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디서 그렇게 많이 틀렸냐? 아, 음악. 이론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다 나갔어. 그래? 남반장, 한 과목을 통으로 공부 안 했는데 전교 6등이라니?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섭다고. 남반장이 한번 관심 갖고 공부하면 바로 따라잡혀. 내가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야. 안 돼. 그래, 쉬엄쉬엄해. 왜냐고?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 그래?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 어,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브 해야 공식 굿즈지. 하트 포토카드. 그런데 이번에 내가 럭키비키하게 창원영이 나왔지. 그래? 엄청나네. 난 이거 있는데. 뭐야, 포카네? 너 이거 아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공식 굿즈에도 풀지 않는 건데. 공식 굿즈로 풀지도 않는다고? 이거는 희귀 레어템이야. 아예 그 사진 자체를 공개하지도 않아. 사진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아무데도 없는 거지. 그런 걸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우리 아빠 친구가 아이브 소속사 이사님이신데 여러 가지 샘플로 찍어보셨다면서 나 하나 주셨어. 근데 나는 이거 뭐 관심도 없고. 야, 관심 없으면 나 이거랑 바꿀래? 바꾼다고? 그래, 이거는 아이브 공식 해야 앨범이잖아. 어? 이틀만, 이틀만 나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이틀 뒤에 줄게. 그래, 이틀 뒤에 꼭 줘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알겠어, 꼭 줄게.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다. 그래, 이틀 뒤에 줄게. 이틀 뒤에 주기는 이제부터 이건 내 거다. 박세인, 비공굿 나한테 뺏어가고 공포 가져가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공식 굿즈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 엄마랑 싸우면서. 내 용돈 반 해서 산 건데 나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야, 오바키. 어, 남벤장. 뭐야? 태권도 학원 간 거 아니었어? 아, 태권도 학원은 다음 수업 들으면 돼. 그 전에 이거 주려고.
뭐야? 하트 포카? 박세인한테서 가져왔어. 이 포카 맞지? 우와! 이건 내 공식 하트 포카? 응. 우와, 난만장! 고마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왔어? 좀 술을 썼지. 여보세요? 야, 난반장, 너 장난쳐? 어, 이거 문구시잖아. 어? 희귀템은 무슨? 너네 공식 앨범 포카 가져갔잖아. 빨리 안 내놔, 안 내놔. 친구들 거 뺏고 다니지 마. 그리고 그 카드 너 가져라. 어, 너 장난해? 내 거 빨리 줘. 내 거 안 내놔. 똑바로 앉아, 똑바로 주라고. 태호, 아직 정신 못 차리네.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절대 안 바꿔. 난반장 고마워. 덕분에 내 하트 포카 찾았어. 이젠 막 바꿔주지 마. 응. 오키님들도 친구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좀 오늘도 신나게 아이브 공식 포카 되찾기 대성공. 난반장 오비키, 둘이서 작당하고 나한테 사기를 쳐? 복수할 거야. 딱 10,000원어치만 살 거야. 10,000원이 뭐 쉬운 줄 알아. 그냥 쉽게 다 벌리는 줄 알지. 어, 대박이다. 이건데 이거. 그게 왜 필요한데? 이거 갖고 싶어. 응? 이거 손 소독제 같은 거 넣는 거. 소독제를 넣어? 우와, 귀엽다. 이거. 그거 귀엽네. 이런. 신났네. 귀엽지 않아? 방금 산 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그 똑같은 건 아닌데. 엄마 눈에는 똑같은 거 같은데. 하나만 사. 똑같으잖아. 아유, 못 지나가. 네, 이거, 아, 귀여워. 이거 살까? 여기 살아야 돼. 너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면 사. 너 용돈으로 사는 거야, 다? 엄마 안 사줘? 어, 대박, 이거 무조건 사야 돼. 그게 뭔데, 박스가? 이거? 이 안에다가 다 그 포토카드랑 다 넣는 거. 박스 많이 사지 않았어? 집에도 많던데, 비키야. 뭔 놈의 박스를 그렇게 사니, 상자를? 두 개짜리가 어디 있을 건데? 이것도 유명한 건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너 알아서 해. 너 돈이야. 나 미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저번에 샀잖아, 탑노던. 그 저번에 산 건 그거는 큰 거야, 큰 거. 잘못 샀어. 아유, 또 집에 짐 하나 늘었고요. 귀엽다.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어, 왼쪽 거 귀여우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줘봐. 뭔데? 그럼 왜 물어보는 거야? 열리는 거. 통을 저렇게 사. 여기 안에다 도무송 같은 거 넣고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도무지 야리송 다리송이야. 어, 여기 있는 거 다 사야 돼. 이거 중요한데?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거랑. 이거 긴 거 넣는 건데. 아유. 이거 진 나한테 긴 거 없는데, 이거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된대. 이거. 이것도 산다고? 이게 다 그 택배 그거 들어가거든, 이거 안에. 아유, 엄마도 모르겠다. 조금 비싸서 아깝다. 이것도 좋다. 난 투명인 게 더 좋긴 한데. 이거 살까? 뭐 사지? 이거랑 이것도 필요한데. 세 개나 다 사? 이거 뭐 인덱스 다 있어야 돼. 너 용돈 많아? 어, 너무 귀여워.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스티커 집에 많잖아, 아비키야. 탐나도 꾸미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어, 예쁜데. 이걸로 할까? 이게 또 좀 예쁘지 않아? 반짝거려서. 응, 그거 이쁘다. 야, 이제 끝. 그만. 야, 10,000원 넘을 것 같지다? 한 15,000원 쓸까? 너 돈 있어? 아니. 이 용돈으로 사는 거예요, 저거. 다음 주도 용돈 없어. 괜찮대. 저렇게 하겠대. 아우. 엄마는 이해가 안 가. 비키야. 저렇게 통을 많이 사는 게 이해가 안 가. 총이요. 떨어졌어. 다음 달 용돈 미리 땡겨 쓸 수 있을까요? 무슨 다음 달 거까지 용돈을 쓰겠다 그러고 있어.
잘 세봐. 다시 잘 샀는지 맞게 샀는지. 귀여워비키. 짜잔! 포카 포장 다 해줬다. 오다가 문구점도 들렸거든요? 도모석 몇 개 사왔는데 문구점에 진짜 좋은 거 많더라고요. 다 있어 다 있어. 몇 개 못 산 거 있거든요? 근데 와 진짜 필요한 거 엄청 많아서 보여드리면. 와! 와 이거는 지금 문구점에서 산 거예요. 도모송 샀는데 이 도모송을 담을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850원에 샀나? 이거 케이스 한번 열어보면 오 딱 도모송을 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나중에 택포할 때 끝에 붙여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예뻐 사진 봐. 아 귀여워. 이거 넣어주고 다음에 제가 포차코 좀 좋아해서 오 도모송 스티커도 가졌어요. 어, 이런 식으로 오 이거 동그라미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은 택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딱이다 진짜. 아 벨보아를 먼저 깔아줘야 돼요. 보아를 우와 우와 어 좋은데? 다이소에서 담요 살라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털 빠짐이 좀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ASMR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와 딱 이런 사이즈 이런 느낌이다. 우와 우와 좋다. 아 포카 케이스 알코올 수압을 못 샀네. 우와 요건데 이거 지금 문구점에서 산 거고 제가 갖고 있는 포카를 포장용품이랑 다 같이 들어있어서 좀 정리가 안 되긴 하거든요. 포카 케이스 한참 모아야겠네 포카를. 이것도 원터치 다용도 보관함. 아 속 시원하게 안 열린다. 이게 탁 열려야 되는데 뭐죠? 아 이렇게 아닌데 이건 조금 모르겠어 잘못 산 것 같아. 나 이게 포카 케이스여가지고 샀는데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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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 문구점에서 산 포카를 한번 담아볼게요. 이런 느낌? 근데 투명해서 좋다. 이렇게. 투명해서 좋고 문구점에서 산 거는 다 끝났고 이제 다이소에서 산 거를 한번 꺼내볼게요. 짜잔! 요건 어디 필요하냐? 이런 택배 상자가 많거든요? 이런 택배 포장지를 이렇게 올려 샀고 딱 맞죠? 끝에다 놓고 짜잔! 아까 구매했던 건데 제가 포카 다 채워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포카 앨범 어디다 놨는지 새 거가 있는데 그거 사고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다 채워넣고 짱구 미니 홀더 오! 여러 개가 들어있구나! 엄청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오! 귀여워. 짜잔 짜잔 땅! 이게 이건다 똑같은데 콜렉터 케이스 여기에다가는 제가 뭘 넣으려고 이걸 샀냐면 이 반짝 카트 쿠팡에서 산 건데 이거는 칠렐레 팔렐레 날라가서 넣으려고요.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주고 산 거에다가 여기다가는 여기다 넣어줘야겠다. 자개 느낌? 홀로그램이 붙어있어요. 근데 완전 투명인데 이거는 조금 얇아가지고 제가 선호하진 않는데 이게 진짜 두껍고 좋거든요. 이거는 쿠팡에서 샀어요. 제일 밑에다 놓고 짜잔 원터치 수납함. 여기 안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랑 그런 거 넣을 건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넣으려고 샀는데 아 근데 클립 이런 걸 안 샀네. 정작 필요한 것들 이거는 여기다 두고 근데 아 거의 케이스 위주로만 많이 샀고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니 탑로다가 쑥 들어가는 크기 짜잔. 오! 아! 오!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게 투명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돼 있어서 포장만 보고 아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느낌 이 포토카드 프레임을 이 중에서 이걸로 한다 치면 넣어주면
딱 이런 느낌. 받아줘.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딱이다 사이즈. 이거 진짜 좋다. 강추. 여기다가 다 넣을게요. 코 스티커랑 아 인덱스. 우리 이 슬리브 꺼낼 때 바로 꺼낼 수 있게 이렇게 인덱스 필요한데 그럼 이것도 한번 꺼내볼게요. 얘는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뒤로 붙일게. 이쪽이면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긴 한데 이거 나중에 택배 포장할 때 그때 쓸 거예요. 요 통 이거는 좀 긴 도무송이나 그 스티커 같은 거 넣을 때 사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요런 거 QR 앨범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고 요것들은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데코 스티커들로 투명 탑로더를 꾸며줄게요. 큰 거 산 적 있거든요? 이만한 거? 아 이거 진짜 쓸모없어요 사실. 이 작은 거 샀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주변이 남고 이거는 좀 돈 아까워요. 용돈으로 다 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쏙 들어가니까 오! 쏙 들어가! 우와! 진짜 좋다! 이거 강추! 이거는 데코 스티커. 데코 스티커를 좀 가위로 잘라서 케이스들 안에 다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이런 키치한 느낌을 진짜 꾸미고 싶었거든요? 이런 느낌 하나랑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나 한번 꾸며볼게요. 두 가지로. 일단 어떤 사진으로 할까? 얼굴이 많이 중앙에 있는 사진으로 하고 싶어요. 일단 이걸로 정했고요. 미니 탑로더 안에 넣을 건데 이전에 아까 산 인덱스를 이거 자꾸 그 빠지니? 이렇게 붙이고 키치하게 꾸며줄 건데 일단 저 이 곰돌이 너무 좋거든요. 짠! 이렇게 탑로더를 하나 꾸며줬고 영롱한 느낌은 어떤 게 좋을까? 리즈로 꾸며볼게요. 붙여주고 그다음에 아 예뻐! 진짜 많아! 특히 이 집. 저 이거 구름 때문에 산 거거든요? 오 예뻐! 하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여기 너무 공주공주 예쁜 게 많네. 겹쳐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키치한 느낌, 하나는 오로라 공주 같은 느낌으로 다이소 스티커로 다 꾸며봤습니다. 이거 무조건인 거 알죠?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싶었는데 이거 안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인덱스까지 붙인 거 이렇게 다 넣고 이거 딱 좋잖아요. 거의 없는 데도 많아요 이거는. 이런 뽁뽁이 넣을 상자도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은 최애가 누구예요? 여러분 최애가 누군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짠!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랑 문구점깡을 해봤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분들 오늘 밤 최애가 꿈에 나옵니다. 저 오늘도 신나게 다이소깡하기 대성우! 요화정 먹고 싶다! 요화정! 요화정! 쟤네들 또 시작이잖아? 진짜 얘들아 요화정 먹을래? 예! Yeah. 와!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 일단 내가 시킬게! 우리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먹으라고 했어. 다 사먹으라고. 우와! 벌집꿀 추가하고 필라델피아 치즈 케이크 큐브. 벌집꿀 추가? 우와! 부럽잖아? 난 저렇게 추가 못하는데? 우와 맛있겠다! 벌집꿀 색깔 봐 영롱해! 대박이야! 먹어 먹어. 헤헤 잘 먹겠습니다. 얼마 나왔어? 토핑 추가해서. 이거 15,000원 나왔어. 뿌. 벌집꿀이랑 블루베리 그래놀라 치즈 큐브 초코젤. 벌집꿀 진짜 맛있다. 해. 그럼 내가 5,000원 줄게.
나는 지금 현금 없는데 내일 엄마한테 말해서 내가 내일 학교에서 줄게. 근데 너네 안 줘도 되는데 나는 줄게. 너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 하! 이거 나 아빠 카드인데 어쨌든 우리가 먹은 거니까 내일 줄게. 내일 줄게. 그래 뿌. 초코쉘, 벌집꿀, 블루베리, 그래놀라, 치즈큐브. 벌집꿀 대박이다. 오비키, 너 포카 엄청 많다? 맞지? 포카 모으다 보니까 우와! 내가 포장계 시작했거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늘었어, 뭐가. 우와, 포장지 예쁘다. 재밌겠잖아? 오비키, 그냥 나한테 5,000원 주지 말고 포카 포장해서 나 주라 해. 어? 진짜? 주문하시는 거예요? 네, 주문 주문. 포카 포장 주문. 포카 포장 주문. 줄 수 있지? 엄청 많이 줄 수 있어. 싸, 주문 들어왔다. 헤헤. 오케이. 와,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포카 포장을 해볼 건데 먼저 손 소독을 해주고. 이거 완전 필수지. 키키키키오비키. 예. 자, 보자 보자 뭐가 있는지. 포장해줄 예쁜 사진을 골라볼게요. 앨범에서도 찾아보고. 오, 요거 컬러 슬리브도 골라보면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 거? 핑크에 원형이 넣고 인덱스 떼어서 붙이기! 가을이는 파랑! 인덱스도 붙여주고 레이 넣어주고 안유진, 이섭. 요런 색깔 괜찮겠다. 짜잔! 둘, 셋, 넷. 총 다섯 장. 한 장당 500원씩 해서 2,500원 정도 하면 되겠네. 오, 예쁜 포장지에 넣어서 포카 포장한 거 넣어주고 슝슝. 오, 포장하는 맛 있다. 진짜 재밌다. 요 위에 요거랑 세트거든요. 축 해가지고 포치캐스로 짠. 오, 포장 잘 됐다. 인덱스 정리해주고 핑크색 봉투 안에 넣어줄게요. 반짝반짝해서 너무 예뻐. 홀로그램 우! 짠. 이렇게 두 개 포장 다 했으면 너무 예쁘죠. 서비스 과자도 넣어주고. 고객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과자가 부서지지 않게 하트 뾱뾱이에 싸서 줘야겠어요. 택배 봉투에 넣고 슉 뜯어서 붙여줘. 오, 진짜 택배 보내는 것 같다. 도무송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완성! 오, 기분 좋아. 나머지는 정리해주고 착착. 포장 다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5,000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2,500원은 주고 이것도 같이 주려고요. 이거! 우와, 이게 포카야! 포장하긴 했는데 내가 이거 포카 쿠팡에서 싸게 샀거든? 근데 5,000원까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2,500원만 받을게. 여기! 자! 오, 양심 장사! 좋아! 그래! 뜯어봐! 뜯어봐! 우와, 우와, 신난다 신난다! 뜯어보면! 오! 우와! 우와! 우와, 오비키! 이거 뭐야? 오, 과자다! 와, 뿌! 고마워! 우와, 예쁘다! 원형이랑, 오, 사진 진짜 예쁘네! 가을이다! 이거 어떻게 뜯냐? 아,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헷. 우와 사진 진짜 많다. 안유진, 이서, 레이. 너는 걔 뭐 하고 있는 거야? 포카 포장이네. 와 나 진짜 다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거를 2,500원밖에 안 한다고? 야 마음에 들어 하니까 너무 좋다. 고맙대 뿌. 헷. 안녕하세요 언니. 어 아이 안녕. 언니 포카 포장하신다고 들었어요 언니. 응 요즘 하고 있어. 저도 요즘 포카 모으는데. 아 그래서 주문하려고요. 여기요 500원. 어 500원? 네 언니 500원어치 주세요. 비공포는 안 되고요. 그리고 덤도 많이 넣어주세요 언니. 근데 500원어치랑 포장지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언니 500원어치가 왜 없어요? 그리고 언니 안 주면 아는 언니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언니. 뭐? 아, 아는 언니들? 저 3학년 언니들이랑 친한 거 아시죠?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언니. 어... 아참 언니 제 최애는 안유진, 장원영, 이서예요 언니. 잠깐만 나 지금 삥 뜯긴 거 맞지? 어 근데 어떡하지? 근데 언니들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아 여러분 비상이에요. 비상사태 불러 박자 박사. 비상사태. 와 안 주면 언니들한테 말한다 그래서 당하고 있다. 뭘 줘야 되지? 다 아까운데. 중복 포카 주려고요. 근데 중복되는 것도 없어. 안 되겠다. 500원 받고 주기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이게 될까? 걸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해볼게요. 아 몰라. 안 주면 언니들한테 말하겠다고 해서 남은 반년 동안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힝 이해되시죠? 일단 사진을 찍어주고. 뭐 하냐고요? 그림을 그려서 줄 건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레어템 구했다고 해보려고요. 한번 말 잘해볼 건데 이랬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하죠? 그냥 새 거 줄까? 그림 똑같이 그리고 싶을 땐 밑그림이 진짜 중요한데 폰 밝기를 최대로 밝게 하고 불을 끄고 따라 그리면은 진짜 잘 따라 그릴 수 있어요. 예! 저번에 놀이터에서 지나가는데 진짜 무서운 언니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걔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단은 색연필로 가장 비슷하게 색칠을 해줄 건데 계속 이제 연필로 덧그리듯이 그리면 또 비슷해지긴 하거든요. 가장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막 계속 강조했던 게 덤을 많이 넣어주라고 그랬거든요. 언니, 덤도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드 3장 정도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덤을 많이 넣어달라고 했으니까요. 아, 힘들다. 근데 괴롭힌다고 쌤한테 말할까요? 그러면 또 언니가 일로 바치셨어요? 이러면서 찾아올 것 같고 진짜 비상이에요. 어떡하죠? 학교 다니기 싫다. 아니 그냥 학교 가도 진짜 쉽지 않은 게 학교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괴롭히고 내 거 뺏고 이러는 사람까지 주변에 있으면 진짜 더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학교 가기 싫으니까 막 늦게 일어나면 엄마랑 또 싸우거든요 아침마다. 너는 몇 번을 깨우는데 안 일어나냐 이러면서. 다 공감하시죠? 이건 양면 테이프예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이 카드 위에다가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포카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잘라주겠습니다.
이거 진짜 레어템처럼 보여야 돼가지고 좀 고퀄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가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로고 디자인은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그 주변까지는 다 못 그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좀 진하게 해준 다음에 예! 실제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누가 누군지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장원영이다, 안유진이다, 이서다 이렇게 인덱스 붙여주고 이서는 검정색에 넣어주고 힙하게 짠! 이렇게 세 개 완성! 좋았어. 이제 포장해보자. 예쁘게 포장해보자. 이거는 많으니까 그래 하나 주자. 흰 색깔에 넣어주고 요것도 그냥 파란색? 잘 안 쓸 것 같으니까 이거 줘. 실제로도 하나 줘야 되나? 실제 사진 하나 넣어줄까요?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넣어줘야겠는데 없는 거 같고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림으로만. 네, 이거 하나 빼가지고 많은 척 하면서 옆에다가 하나 더 넣어줘야겠다. 그래, 이것도 500원 넘어. 너가 이미 나한테 많이 뺏고 있는 거야. 요거랑 세트니까 같이 한 대 포개서 포치키스로 쾅! 오, 봐봐. 누가 봐도 장원영 아니지? 맞죠? 이거 바로 뜯으면은 바로 티나니까 한번 하트 뽁뽁이에 담아주고 전체 포장지에다가 넣어주면 포카 포장 완성! 마지막으로 여기서 도무송 스티커 하나 붙여줄 거예요. 무지개. 됐다. 야, 택배 포장값만 500원 나오겠다. 여러분, 저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노란 사람, 착한 사람. 언니,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어. 여기 500원어치. 기대돼요 언니. 덤도 많이 넣어주셨죠? 많이 넣었지. 이렇게 뺏긴다. 어머, 예뻐요. 열어볼게 언니.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언니? 그게 그 레어템인데. 레어템? 이거 전 세계에 한 장밖에 없고. 한 장? 그래서 나도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넣었어. 제 최애들만 있네요. 장원영, 안유진, 이서. 최애들만 넣었지. 고마워요 언니. 뭘. 그럼 다음에 또 이용할게 언니. 아니 나 접으려고 포장기 안 하려고. 왜요? 언니 포카 많으시면서 계속해요 언니. 아니 엄마도 싫어하시고 해서. 그럼 언니 나중에 저랑 포카 교환해요 언니. 그래 갈게요 언니. 근데 큰일 났다. 포카 교환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문구만 갖고 다녀야겠다. 좀만 더 신나게 포카 포장해서 주기 대 성공. 네? 그냥 그림이라고요? 포카 아니라고요? 창필, 고비키, 날 속여? 가만 안 될 거야 언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꾸민 사람 없어요. 다 책상에 공룡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아. 저희 누나 왜 이렇게 우냐 하면요.
다이소에서 책상 꾸미기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어, 신났어. 엄마 이거 있잖아요. 저번에 못 썼어. 이건 뭔데? 알코올 수압?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진짜 진짜. 왜 사야 돼? 물감 넣어가지고 다이어리를 꾸미기. 물감을 아, 어, 이거 이거 사 이거 사야 되는데. 근데 이거랑 고민했나? 컬러 크림. 이거. 이거 둘 중 하나 어떤 걸까? 핑크가 야 예쁘지. 이걸로 해야 돼. 이것도 투명도 있어요. 투명? 푸시핑. 이거 줘야 돼. 무조건. 엄마 근데 책상 있는 거죠? 응, 있지. 오, 이거 이거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별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거 필요해. 별 모양이 있어서. 진짜. 이거 하나 가져야겠다, 그치? 우와, 이거 봐. 오, 귀엽잖아, 이거 봐. 진주 같은 애? 이거 진짜 진주같이 생겼다. 그러네. 어떡하지, 이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저러는 거야. 바꿔 하실 때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이거. 뭔지 알죠? 뭔데? A, B, C, D 있는 거. 이거는 두 개 있어야 돼. 왜냐면 두 개나 필요해? 이거 레터가 엄청 필요할 때가 많아서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두 개 필요해요. 왜냐면 오 필요한데 오 하나 다 써먹으려서 없어요. 어떤 거는 그렇다고? 그러겠네.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무조건 바꿔야 할 때 필요하단 말이죠. 죄송해요. 너가 진짜 쓸 것 같으면 사고. 쓸 것 같아? 엄마 빨간색 살까요? 아니면 파란색 살까요? 둘 다 이쁘다. 너가 골라봐. 빨강이 이쁘네. 이거면 되겠다. 엄마 편지 왜요? 이거 필요해서. 예! 편지 필요해요? 응. 예! 우와. 이거다. 이거 바늘까지 들어있어. 근데 날카로운 바늘 아니래. 이거요? 이거 만들기 때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바늘을 안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필요해요. 만들기. 맞죠? 어, 이거 귀엽다. 귀엽네. 이거 안, 이거 꼭 근데 이것도 길어가지고. 아유, 긴 거가 조금 더 좋지 않아? 너무 길지 않아? 어떻게 해야지? 이 색깔은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긴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2번 선택. 아쉬워하는 비키다. 어, 액자 사야 되는데. 왜냐면 그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액자 꽂는데.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사진 놓고. 나무 느낌 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너무 두껍다, 야. 일단, 그러면 액자는 다음에 사. 그래. 다 했다. 다 했어. 가, 아니고. 와, 어디가? 어디가? 어머머, 어디가? 오, 이거 너무 예쁘지? 헬로르 키트르네? 나무, 호크, 고용카우. 알라. 여러분, 스위치 젤리 이걸로 만들까요? 여러분, 말랑카우로 스위치 만들까요? 좋겠다. 스웨덴 젤리? 이거 아니면 라이쥬. 여러분의 선택은? 요거랑 요거랑 같이 포장하면 너무 좋겠죠? 신났네. 엄마 카드로 하면 되죠? 와. 등록된 상품에 큐큐큐큐 비키. 와. 아이고야. 책상을 꾸며보자. 꾸며봐. 꾸며봐. 엄마. 근데 책상 어딨어요? 응, 책상? 저기 있잖아. 네? 이거라고요? 이거요? 어, 엄마, 이게 책상이에요, 엄마? 그걸로도 잘 만들더라? 네? 3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캐캐캐. 누나한테 무슨 일 있었냐면요. 엄마, 요즘 친구들이랑 포카 포장하고 교환하는데요.
그 요즘 포카 포장하는 책상 다 사는데 제 책상이 갈색이기도 하고 원래는 흰 색깔 책상이 제일 좋거든요. 책상이 있는데 또 사? 네. 집에 책상 놓을 데 없어, 비키야. 게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으려면 이 앞에 벽도 보여야 되고 하는데 그러거든요. 여기다 하면 안 돼? 여기다? 응? 이렇게? 여기요? 찍을 때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엄마 안 돼요. 거기는 좀 거기 그렇게 서서 하라고요?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책상 흰 색깔 이런 거. 그런다고? 제 책상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책상을 왜 바꿔? 산 지가 얼마 안 되고 튼튼한데 너 그 음악 만든다고 이 책상 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 애들이 저 노래 만든 거 이상하대요. 그러면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으면 다음번엔 더 잘 만들면 되지 뭘 그렇게 해. 포기하는 거야? 그런 말은 아니지만 뭐 처음 만든 건데 뭐 대단히 잘한 거지. 음원까지 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지. 아 네. 근데 책상이 아유 가만 있어봐 엄마가 알아볼 테니까. 정말요? 가만 있어봐. 설마 엄마가 책상 사주시려나?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줘도 뭐 애들 좋아하네. 좋아하네 아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찍을 때 필요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엄마는 우드락으로 책상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래요. 케케케. 아, 우드락으로 만들라고요? 책상을? 이렇게 찍고 막고 찍으면 똑같지 뭐. 엄마 진심이세요? 아, 감쪽 같은데? 아, 해봐. 다 돼. 해봐. 여기 다 됐어. 아, 이걸로 돼요? 책상 치우고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판으로 이렇게 막는 거야. 도서관처럼 판으로 이렇게 셋으로 막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요? 예. Yeah. 아, 엄마 진짜.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 바른 다음에 오, 점점 튼튼해지고 있어. 근데 엄마 바닥은요? 응? 바닥은 이거 깔고 이거요? 아 어쩐지 전지 왜 사나 했어. 아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돼? 이렇게 책상 벽에 구멍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꾸민다고? 여기 책상에 구멍이 나 있다고? 구멍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앞쪽 꾹꾹 꾸미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흰색 철판에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여기 꾸민다 이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아까 앞쪽 나선 건데. 아 알겠어 알겠어. 비키야, 비키야. 네. 엄마 말 들어봐. 너 책상 산 지 얼마 안 됐지? 네, 근데? 끝까지 들어봐. 엄마랑 이 책상 살 때도 피아노 열심히 치기로 하고 사준 거잖아. 그런데 비키 열심히 쳤어? 바빴잖아요. 계속 학교 다니고. 엄마가 혼내려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원래부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잖아. 피아노 들어가는 책상이 요거밖에 없는데 뭐. 근데 싫어. 그래서 엄마 말 들어봐. 일단은 꾸며보자. 응? 예쁠 거야. 응?
찍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어? 공부하거나 피아노 칠 때는 빼놓고 우선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덜컥덜컥 그 몇십만 원짜리를 엄마가 어떻게 매번 다 사줘. 네. 그치? 꾸며보자. 응? 털 있는 거 그거 깔고 이 앞에다가 액자 붙이고 하는 거야. 응? 네. 엄마는 지금 늦어서 간다. 응? 눈물 뚝 하고 어? 재밌게 꾸며봐. 응? 알겠어? 예쁘게 꾸며. 응? 오키님들, 엄마 말이 맞긴 해요. 세상에 어떻게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엄마 말대로 한번 벨보아 깔고 꾸며보겠습니다. 예! 짠! 이렇게 일단은 책상을 세팅해봤고 여기에 아까 다이소에서 사온 것들 언박싱 하면서 볼게요. 짠! 이거는 에어캡 봉투인데 이 안에 포포해서 택배 포장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뜯어보고 여기다 일단 세워놓고 짜잔! 써보자. 와, 이거 사실 통에다가 따로 보관하려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요렇게! 우와! 이런 식으로 되네. 우와! 좋다. 근데 약간 형광빛 핑크여서 키치한 느낌 포장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가 두고. 와, 알콜 수압 무조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아, 깨끗해진다. 이런 통에 나가다가 쏙 들어간다. 그런 다음 데코 스티커. 이거 이따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할 거거든요. 앨범 찢어서 그거 할 때 진짜 예쁘게 쓸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푸시핀 요거로 여기다 꽂아서 예쁘게 꾸며줄 거고요. 네일 팁 요걸로 사탕 포장해줄 건데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예쁘게 포장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컬러 물감 넣어가지고 칙칙 뿌려서 닦고 할 때 쓸 건데 이 스티커랑 마찬가지로 닦고 할 때 기대해주세요. 얼마나 예쁘게 사용될지. 또 사실 닦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주시고. 방금 문방구 갔다 왔는데 문구점에서 요거랑 이거 알죠? 요거랑 이거 샀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바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왜 샀냐? 이걸로 저는 액자를 만들어 보려고요. 짜잔! 이 아이스크림 바 같은 거가 이걸로 앨범을 만들려고요. 고를게요. 여기다가 꾸밀 거거든요? 이거 원영이 사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일 건데 그냥 요 사진을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우와, 이 푸시핀 이 통도 되게 좋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꾸몄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클립 있잖아요. 끝에다가 꽂아줄게. 이런 것도. 아, 이 사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드락이라서 진짜 잘 꽂히긴 해요. 장점. 아, 벌써 좀 화려해졌어, 맞죠? 제가 포카 같은 것도 여기다가 걸어놓고 싶은데 요거는 슬리브 껴서 한번 손상 안 갈 수 있게 해볼게요. 가자 체크! 깨끗하고. 이거 팝콘 슬리브 맞죠? 요거 사라고 하셔서 샀는데 진짜 좋아요. 엄청 쫀쫀하고. 예! 아, 여기 인덱스가 있어서 붙인 다음에 그냥 이건 여기 옆에다 세워놓고. 제가 동무선물 쿠팡으로 샀거든요? 누가 쿠팡으로 사라고 하셔서 같이 열어봐요. 우와! 우와! 우와, 도넛 엄청 많이 들었어. 100개래요. 그러면 완전 럭키백이잖아.
한줄 럭키위키 있고 요거랑 인스타그램이랑 학생증 있다. 학생증 나 붙이고 싶은데 인생 내 컷 이거를 이거 붙여도 되는데 이런 데다가 붙여주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완전 럭키위키잖아. 우드락 완전 좋다. 스티커 붙지? 푸시핀 이거 붙지? 고정핀 붙지? 여기에 또 동성을 이렇게 줘요. 동성을 이렇게 많이 줘? 우와 저 동성통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이 정도로 많이 줘. 우와 동성통 가득 채운다. 리즈 하나 붙여줄게. 좋아. 이거 쾌감 있어. 원터치 여기 고무 꼈어요.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문구점에서 사온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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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드 있잖아요. 카드 이렇게. 오. 이제 책상을 어느 정도 꺼냈으니까 폭포를 해보자면. 예. 이렇게 되네 막. 길어가지고 조금 징그러워요. 막상 하니까 다 붙였어요. 여러분 제 손톱 어떤가요? 이거에다가 딱 이렇게 하면 포토카드를 포장해보겠습니다. 이설을 뭐 기스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하자 체크! 좋아요. 콘 슬리브 넣어주고 붙여주고 넣어주고 도모선 좀 넣어줄 거예요. 퍼포 완성. 책상도 왠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은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꾸며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엄마 오셨어요? 잘 다 꾸몄니? 엄마 손에 그거 뭐예요? 응 선물. 진짜요? 우와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라더라. 응? 뜯어봐. 뜯어봐. 우와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키님들 다음 영상에서 같이 뜯어봐요. 그래 오키님들이랑 같이 뜯어. 같이 뜯어보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도 신나게 다이소 책상 꾸미기 제 성공. 언니 저 여기 있는 사진 좀 써도 되죠? 앨범을? 이거 쓸게 언니. 아 안돼 내 포토 앨범. 오늘은 다꾸를 해볼 거예요. 비키야. 네. 뭐하니? 네 저 다꾸요. 아 눈 감아봐. 응? 네? 엄마 뭐예요? 네. 왜? 눈 떠요? 눈 떠봐.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 예상대로 기절할 줄 알았어.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충성. 그래. 엄마 나갔다 온다. 응? 응. 네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충성. 웃기는데 대박이야. 심장 부여잡아. 아이브 앨범. 아이브 앨범. 언박싱을 해봅시다. 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발 이 안에 사진이 많기를. 포카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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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잠깐. 어? 여러분! 누구 나올지. 누구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안 봤습니다.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구 나왔으면 좋겠을지. 과연 댓글로 단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누구예요? 저는 몰라요. 저 못 봤어요. 누구예요? 오! 네, 나왔습니다. 오! 우와, 과자 책! 엄청 깔끔해요. 새 거. 오, 바로 바인더에 넣어줍니다. CD는 듣진 않지만 이런 데 꾸며줘도 좋을 것 같아요. CD 꾸며줬고 사진 보면 이 사진은 써도 좋을 것 같고 닦고 할 때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이 사진 쓰고 여기 6명 멤버들의 사진이 여기 있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았던 게 여기는 사진이 다 엄청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쓸모가 별로 없네요. 비싸기만 하고. 여러분, 저는 포토 앨범을 사용해서 다꾸를 지금부터 해볼 거거든요. 제가 벨보아를 치웠거든요. 왜냐면 물감 뿌리고 막 이럴 거여서 이렇게 깔아준다. 60 속지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그 오늘의 컨셉을,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스프레이인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물감 색깔을 골라보면 연보라랑 빨강이랑 이 흰색을 섞어서 핑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에다가 물을 온갖 미술 도구들이 난무한다. 우와, 이거 찐이야. 뭔가 요거트야. 이거 핥아먹어야 될 것 같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와, 꾸덕해. 이따 이게 엄청 활약을 할 거예요. 들어가 줄래? 아, 이렇게 다 섞어줬어요. 오, 느낌 좋다. 우와, 우와, 우와. 오, 양손 스킬.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다 말라서 이렇게 걷어내고. 아, 총 이렇게 제가 어떤 걸 고를지 몰라서 어떤 색깔이 어떤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자,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제발 누구지? 오, 레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정원형. 요 사진, 요 사진 예쁜 것 같아요. 요 사진 밖으로 쓰고 레이. 요건 어떨까? 요거나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딱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닫고 할 거예요. 풀로 붙이면. 이게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런 플라스틱 문양 뚫려 있는 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국을 내서 틴트 물감을 열어보면, 오! 그 마시멜로 스프레드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하하! 이게 물 묻힌 스펀지거든요. 묻힌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스티커로 꾸며줄게요. 요 데코 스티커 다이소에서 산 걸로 꾸며줄 건데 일단 요 나비가 여기 펼쳐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엄청 안 보이지만 이 뒤에 또 있어요. 나 아이브라고 해볼게요. 흘리는 거 같아서 붙여. 스트로베리랑 마카롱. 다꾸 완성. 나머지는 학교 가서 꾸며야지. 키키키키오비키! 키키키키오비키! 우와, 이 포토카드 진짜 이쁘다. 여기다 붙이면 완전 대박일 것 같아. 뭐? 포카를 붙여?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약간 시크하게 검은색 스티커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 안녕. 다꾸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죠, 언니? 그 예쁜 포카를 왜 잘라서 붙여요? 아깝게. 그냥 바인더에 모아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며놓으면 내 다이어리도 예쁘고 특별해지잖아. 물론 이거는 문구시니까 가능한 거지. 이거 진짜는 안 되지. 찐 포카는 더 비싸잖아. 알란 척이야. 나는 문구도 없는데.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다꾸를 꿈꾸지. 갈래다.
어! 야야야 우비퀴 너도 탁구하냐? 응! 와! 잘한다 뿌! 나도 탁구하고 싶은데? 오늘 너네 집 놀러가도 되지? 나 새로운 것도 있어. 나도 있어. 어 너도 있냐? 치! 언제나 뭐 말하고 놀러왔냐? 당연히 되지. 좋아 뿌! 그럼 만나면 탁구하자 헷! 그래! 좋아 나 스티커 엄청 많아. 이따 보자 헷! 그래 이따 봐. 저도 언니네 집 가도 되죠? 어? 어! 되지! 갈래는 허락했는데 아이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와 난감하네. 그럼 이따 놀러 갈게 언니! 그래! 이따 봐 언니! 아이에게 제발 일정이 생겨서 우리 집 안 놀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일정이 생겨서 저희 집에 안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언니. 어 안녕.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니 고마워 언니. 왔구나. 어쩌면 난 널 기다렸을지도 몰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도 탁구할 거 많이 가져왔어요 언니. 어 정말? 그럼 같이 탁구하자. 되게 왔어. 여보세요. 어 갈래야. 어, 오늘 우리 집 안 와? 응 나 못 가. 왜냐면 아빠가 갑자기 어디 재밌는 데 가져가셔서. 아 그래? 응? 아 좋겠다. 재밌게 놀아. 응 알겠다 뿌. 알겠어. 아 갈래가 와야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실패. 네? 뭐라고요 언니? 어? 아니? 아 나 무슨 말 안 했는데? 피아노요. 제가 피아노 좋아해서요. 언니 저 이거 써도 되죠? 어, 써, 써. 다 써도 돼. 여기 있는 거 다 써도 돼. 고마워, 언니. 그래. 아이도 어쩌면 착한 애일지도 몰라. 나도 해볼까? 요 다이소에서 산 에코 스티커로. 검은색 느낌. 언니, 저 여기 있는 사진 좀 써도 되죠? 앨범을? 이건 내 건데. 언니, 여기 있는 거 다 써도 된다면서요. 왜 갑자기 말 바꾸세요? 어이없어. 아, 그럼 저 이거 써요, 언니. 이거 쓸게요, 언니. 이거 쓸게요. 아, 안 돼, 내 포토 앨범. 언니. 언니도 앨범 많이 찢었으면서 왜 저한테 인색하게 그러세요? 그건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여서. 싸든 비싸든 다 똑같은 거예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지? 고마워 언니! 아 내 포토카드 앨범. 아 그랬어라. 나 어차피 쓰지도 못한다. 바꾸나 예쁘게 해야지. 어? 포카 자르기? 네. 언니도 포카 많이 잘랐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뭐라고 한 건 아니고 괜찮겠어? 네? 이거 언니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내 거 아니야. 너 거야. 뭐라고? 이거 내 거라고 언니? 응 그거 너 거잖아. 정말이잖아? 내 포토카드 언니! 예! 내가 내 포카를 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아니 진정해. 내가 실수로 내 포토카드를 짜는 거 아니에요. 우비키 건지 알았는데? 어 무서워.
해야겠다. 아, 안 맞아. 아, 안 맞아요. 이상해요. 아, 안 어울려요. 아, 이거 내 피아노 가리잖아요. 안 돼요. 아, 빨리 아이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언니, 저랑 포카 교환할래요? 어, 포카 교환? 어떤 거 있는데? 이거요, 제가 자른 거. 그거 너가 자른 거잖아. 언니, 이걸로 다꾸하면 예뻐요. 여기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언니? 딱 맞는다고? 여기다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언니? 여기 이뻐요, 언니? 여기에 딱이에요, 언니? 아셨죠? 바꿔요, 언니? 이 자리에 도무송 스티커 붙이려고 했는데 이거랑 바꿔주세요, 언니. 이거랑 바꿔주세요, 언니. 주세요, 언니. 이거랑 바꿔주세요, 언니. 아, 왜 마음대로. 여기 딱이네, 언니. 여기 딱 넣으세요, 언니. 아이야, 너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기분이 나쁘거든? 너가 다른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아니, 언니한테 딱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건 너의 생각이잖아. 나는 필요 없는데 이번 건 바꿔줄게. 앞으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야, 당황스럽게. 자, 바꿔줄게. 고마워요, 언니. 그래, 포카 잘린 김에 여기다가 붙여볼게. 됐다. 짠! 예! 다 꾸몄다. 뭐야? 진짜 잘 어울리잖아? 짜증나. 그렇게 논리적인 척 이야기하면 뭐 되는 줄 알아 보네? 분하다. 그렇게 맘대로 되진 않을 거야, 언니. 우와! 어제 너가 꾸민 거야? 응! 진짜 잘 꾸몄다! 우와! 이 포토카드 너가 잘라서 꾸민 거야? 응, 이건 포토카드. 이거 두 개 다 포카야. 우와! 잘 꾸몄다! 난 특히 가을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저거 내 포토카드인데? 그거 제 아이디어잖아요, 언니! 제가 잘 어울릴 거라고 했죠? 어, 그런 거야? 예쁘다, 뿌! 고맙다. 그건 이 아이 너가 꾸민 거야? 네, 제가 꾸민 거야, 언니! 그렇구나. 좀 더 채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을 조금 바꿔도 좋겠다, 헷! 언니! 왜 제 예술 세계인데 왜 평가해요? 다 생각과 뜻이 있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니! 그냥 내 의견이다, 헷! 열받아. 안 되겠어. 이제 이걸 오비키한테 주면 되겠다. 다이어리 흘리겠죠? 닦고 하는 맛이 있네. 정말 예뻐. 다음엔 어떻게 꾸밀까? 키키키키키키. 안녕하세요, 언니. 어, 아이야, 안녕. 예. 쉬는 시간이라서 왔어요. 어, 매장 갔다 왔어? 네. 안 그래도 언니한테 이거 주려고요. 나한테 콜라 준다고? 어, 고마워. 아니에요, 언니. 닦고에 흘려라. 나 진짜 이거 받아도 돼? 그럼요, 언니. 제가 잘린 포카도 주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언니. 고마워, 잘 마실게. 그래, 착한 앤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네? 그럴 리가, 언니. 다 젖었네? 괜찮아, 언니! 이 정도쯤이야! 아유, 어쨌든 잘 마실게, 콜라! 고마워! 아니에요, 언니! 또 오늘도 신나게 포토 앨범으로 다꾸하기 대성공! 정말?
내가 대로 당했잖아요.